대표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 모실 때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함성으로 이 부사님 부사관장이 떠나야 합니다. 여러분 문재인 대표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대단하죠? 네. 근데 인기도 대단한데요. 이번에 제가 이번에 하기에 방송이지 다음 분쯤 되면 우리 박주민 의원이 강등이 될 것 같죠? 네. 우리 당 의원들 가운데 아주 저하고 화가 비슷한 사람이다. 와, 그렇게 많이 느낍니다.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는 정권 교체가 되죠. 네. 정권이 교체가 돼야 우리 국민들이 복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정권 교체 준비되셨습니까? 예! 자신 있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정말 든든합니다. 우리 부산이 미치면 세상이 바뀐다 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뭐 분위기 보니까 또 눈빛 보니까 이번에는 확실히 정권교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그 정권교체 그 대열의 대선대 제가 써도 괜찮겠습니까? 네! 지금 이 박수 또 저를 따뜻하게 받아주셔서 고마운 것뿐만 아니라 우리 권리 당원들이 우리 당을 살려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말 우리 여러분들은 국민으로서 나라의 주인이듯이 당원으로서 우리 당의 주인입니다. 실제로 우리 당의 어려운 시기에 우리 당에 들어오셔서 우리 당을 놀랄 만큼 기적처럼 바꿔놓으셨어요. 실제로 우리 당은 2002년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 2004년 총선 승리 이후에는 선거 때마다 져서 이른바 불임정당, 그런 기우승까지 받고 했거든요. 근데 제가 대표할 때 정말 많은 분들이 나도 정권교체를 위해서 뭐 하나 해야 되겠다. 그러려면 이런 거 더불어민주당부터 바꿔놔야겠다. 다들 이런 생각으로 많이들 참여해 주셨습니다. 그때 10한 2, 3만 명 그렇게 참여해 주셨죠. 우리 부산에서만 해도 제가 대표되기 전에 권리당원이 부산시 전체에 한 2천 명이었던 것이 지금 12,000 명 이렇게 넘게 늘어났습니다. 정부에 우리 당 놀랄 만큼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제1당이 됐고 전국 정당이 됐고 우리 부산에서도 국회의원 5석 그리고 이제는 다음 정권교체 주역은 더불어민주당이다. 이렇게 우리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이제는 그렇게 인정하는 정당입니다. 우리 당원들이 자부심 가져주시는 그런 정당인데 그런 정당 만들어주신 여러분들께 당대표를 했던 사람으로서 정말 무한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한편으로는 늘 미안했었습니다. 우리 당이 아쉬울 때는 들어와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부탁을 했다가 했는데 막상 당에 들어오고 나니까 뭐 좀 재밌게 활동할 만한
또 재밌게 놀 만한 그런 공간도 만들어주지 않고, 처음에는 그래도 더벤저스 그런 이벤트하고 하면서 조금 하는 것처럼 하다가, 그 이후에 그냥 우리 고리당원들 그렇게 뭐 재밌는 공간 그 만들어주지 못해서 늘 미안했는데, 그래도 오늘 이렇게 또 환영하는 자리 부산식당에서 마련해서 저도 또 인사드릴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희가 온라인상으로 언제든지 들어와서 놀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약속을 드렸는데, 이런저런 사정으로 그것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해보니까 이게 기술적으로 쉽지가 않은 점들이 있어서 못했는데, 당원용 앱은 드디어 만들었습니다. 설 전에 이제 다 아마 이제 그냥 누구나 다운받은 점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그러면 당에 관한 모든 정보들 또 당이 홍보하는 내용들 실시간으로 공유를 하고, 그뿐만 아니라 그것을 트윗이나 페북이나 카톡이나 모든 SNS 공간으로 곧바로 확산시킬 수 있는 그런 기능까지 다 갖춘. 그래서 이번 대선을 정말 우리가 장점인 SNS 공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걸 갖추었습니다. 네, 그것은 하나 우리 보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이제 죄송스러운 것은, 그렇게 당의 주인인 만큼 당의 대선 후보를 선출하는 이런 과정에 우리 당원들이 또 확당한 대접을 받아야 하는데, 아마 이제 국민 경선 이렇게 가게 되면 당원들이 존중되는 그런 정당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또 그거 못지않게 또 우리 같이 경쟁하는 후보들 간에 다 화합하고 탄압하는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또 경쟁도 치열하게 하더라도 경쟁 끝나고 나면 함께 서로 또 힘을 모아야 하기 때문에, 또 다른 후보들이 다 이렇게 승복할 수 있는 그런 룰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당원이라고 해서 특별한 대접 받지 못하고 일반 국민들과 똑같은 그렇게 된다 해도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정치가 발전하는 하나의 과정이다. 그렇게만 해서 우리가 전국 교체가 된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뭐 있겠느냐,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세 번째로 제가 조금 미안하게 생각하는 것은, 정말 당원으로서, 국민으로서도, 국민으로서나 당원으로서 언제든지 정치적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에 대해서 찬성하면 찬성한다, 반대한다, 또는 비판하는 그런 의사표시를 SNS 공간상으로 할 수도 있고, 또는 문자를 보낼 수도 있고, 그리고 적어도 정치를 하는 공인이라면 또 그런 문자를 받을 줄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일들이 마치 무슨 아가 하는 특정인을 위한 그런 어떤 행동인 것처럼 그렇게 폄하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 저는 늘 미안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권자로서 또 당원으로서 의사표시하는 것은 우리의 권리다, 그렇게 자부심 가지고 생각하시고,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런 정치적 의사표시는 우리 정치를 더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잖아요. 우리가 정권 교체해내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고 이르기 위한 노력으로 하는 것이어서, 만약에 그것이 거꾸로 우리의 확장에 장애가 된다면 그것은 우리가 원하는 바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판, 정치적 의사표시 얼마든지 하시는데, 그러나 그 비판은 사실에 입각한 그런 비판이어야지 지지하지 않는 다른 쪽 경쟁하는 후보라고
또는 생각이 다른 상대 진영에 있다고, 또는 당이 다르다고, 이런 이유로 우리가 비방하거나, 욕설로 공격하거나, 이런 것은 정말로 끼어있는 시민으로서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제 우리 선거 운동 합시다 이렇게 뭐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우리가 열심히 SNS를 통해서 의사 표시를 하되 자 우리 이런 기본은 지키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SNS 공간에서 오랜 세월 동안 저만큼 많은 욕설을 듣고 저는 그러려야 합니다. 저는 뭐 그런 일에 그리고 뭐 제가 국민이니까 또 제가 앞서가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제가 정권 교체를 해내면 뭔가 조금 두렵기도 하니까 뭐 저를 향해서 공격하고 욕설하고 저는 다 감당할 수 있는데 그러나 저 자신도 비판하는 글들은 열심히 보게 되지만 욕부터 앞서 나와 있으면 그냥 넘겨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자기가 다 그런 효과를 내기 위해서도 아까 정정당당한 비판 하자라는 당 말씀 드리는데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정당 책임 정치 하겠다 그렇게 공약을 했는데 다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정당 책임 정치는 저의 이제 오랜 소식이고 그 지난번 대선 때도 사실 공약하긴 했었어요. 그러나 제가 크게 무게를 두지 않았었는데 이번 대선 때는 제가 초반부터 처음부터 정당 책임 정치에 대해서 아주 큰 비중을 두고 공약했습니다. 그렇게 공약한 것은 전적으로 우리 권리당원들을 믿기 때문입니다. 정당 책임 정치는 정당이 정권 운영의 중심에 선다는 것입니다. 정당이 생산하는 정책을 정부가 받아서 집행하고 그 다음에 장관, 총리 이런 정부의 인사도 대통령이 당과 협의하거나 당으로부터 추천받는 그렇게 해서 정부가 무슨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새정 정부, 더불어민주당 정부. 그래서 잘하면 다음에도 선택법, 못하면 교체당. 이런 정당 책임 정치 하려고 그러면 당이, 정당이 성숙해야 요즘처럼 선거 앞두고 마구 이합 집산하고 자기 당 내에 제일당 후보가 없어서 외부에 있는 사람한테 기대고 이런 식의 정당으로서는 정당 책임 정치를 할 수 없어요. 저는 우리 당은 이제 우리 권리당원들 여러분들의 덕분에 정당 책임 정치를 할 만큼 성숙됐다 그렇게 자부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정말로 고맙고요. 뭐 이렇게 했으니까 그럼 뭐 왜 문제이냐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우선 저는 첫째로 우리 촛불 민심이 염원하는 구시대 구체제 그 적폐들에 대한 대청사 그리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대개혁 이런 성사 변화 계획 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절박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가장 책임자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과거에 민주화운동 할 때부터 인권변호사 활동 거치고 시민운동하고 그리고 또 정치에 들어온 지금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자 그래서 세상 바꾸는 것 우리 촛불 인심을 제대로 구현할 수 있는 가장 책임자다. 동의하시나요? 예!
정원체는 검증이 끝난 사람이다. 저는 참여정 때부터 지금까지 오랫동안 정말 많은 공격받았습니다. 적대적인 언론이나 권력기관으로부터 수조차도 많이 당했고, 그러나 틀어도 틀어도 문제나지 않은 사람입니다. 깨끗하고 진리마다 나는 것은 저를 반대하는 사람들조차도 다 인정을 합니다. 저는 청와대에서 그래도 왕수석 소리 듣기도 하고 무슨 실세수석 소리 듣기도 하고 했지만 제 친인척 한 사람 또는 친구 접근 한 사람 무슨 물이 일으킨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요. 저는 사회이사 이런 것도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참여정부 기간 동안에는 아예 변호사 기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검증당할 일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우리 당 안팎으로 기대를 받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러나 검증 다 끝나지 않았죠? 네. 자, 문재인 검증 끝난 사람이다. 세 번째로는 가장 잘 준비된 후보다. 그 다 동의하시죠? 네. 실제로 저는 참여정부 기간 동안 대통령과 가까운 거리에서 국정 전반에 걸쳐서 대통령의 직무 보았고 저도 참여했습니다. 국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국정 운영의 메커니즘을 합니다. 그리고 또 지난번 예선 때 한번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을 가졌고 그 패배 이후에 그 지난날의 그 패배까지 제대로 보고 성찰하면서 더 깊이 있게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준비된 후보, 준비된 대통령 언제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만큼 절실할 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는 조기 대선에다가 인수위라는 과정이 없거든요. 대통령 당선되면 두 달간 인수위 기간 동안에 정책도 정리하고 정책 로드맵도 만들고 또 총리부터 시작해서 내각도 구성하고 대통령 산하 각종 위원회 기구, 정부 기구들 구성하고 청와대 비서실도 구성하고 그런 많은 인적 진영을 짤 수 있는 그런 준비 기간을 가지는데 이번에는 그 기간이 없습니다. 선거일 당일 밤 늦은 시간이 될지 다음날 새벽이 될지 알 수 없지만 당선이 확정되는 순간부터 대통령 직무를 시작하는 거예요. 사전에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엄청난 혼란이 일어날 겁니다. 사전에 준비되어 있지 못해서 초반에 처음에 제대로 이렇게 하지 못하면 아마 5년 임기를 망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런 면에서 이번만큼 준비된 후보가 전시한 데가 없는데 문재인 준비된 후보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바라는 어떤 새로운 대한민국 우리 지역 사람들 입장에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게 국가 균형 발전, 지방 분권이 중요합니다. 개헌도 우리 지역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방 분권을 강화하기 위한 개헌 이런 것이 중앙 권력 구조 개헌보다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서는 지방이 보이지 않습니다. 서울에서는 지방이 안 보입니다. 지역 출신이라 해도 서울에서 살면 지역을 모릅니다. 참여정부 때 노무현 대통령이나 제가 국정의 제일 목표, 가장 중요한 목표를 국가균형발전, 지방분권 이렇게 삼았던 것은 우리가 지역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역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대로 가다가는 지방이 다 망한다. 이런 절박한 인식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정권 교체 후에 들어설 또 새로운 민주정부는 참여정부보다 훨씬 더 강력한 국가균형발전 정책 또 지방분권 저는 해야 한다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런 국가균형발전 지역분권 그에 대해서 몸속에 아예 DNA가 있는 사람이 문재인이다. 자, 그러면 다들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윤 대표님, 시사 파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국회의원 화이팅! 국회의원 화이팅!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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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매니저라가지고 투명받아서 찍어라 이랬어요. 오늘 신입 당원들이 거의 스타 등식의 의원님이랑 들어온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게요. 네, 어떠셨어요, 느낌이? 뭐, 진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구나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특히 여기가 부산이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오히려 좀 힘을 많이 받고 가는 거예요. 잘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밥 잘 챙겨드세요. 네, 다들 너무, 너무 걱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유석 있는 대로까지 가시면 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